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부동산 어플 관련 사건입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활기를 치면서 수천 가구의 서민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를 보고 있죠. 전세 사기범들은 법과 제도가 허술한 부분을 노렸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허위 매물이나 또는 사기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박다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다순 변호사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 또는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발생되는 사기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요즘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들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부동산 거래 플랫폼은 저렴한 수수료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나 전세보증 사기, 깡통전세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험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동산 거래 시에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 매물 사기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중에서도 전세보증 사기나 깡통전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깡통 전세란 통상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합니다. 예. 특히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관계를 숨기거나 명의만 빌린 가짜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고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용한 편의성은 있긴 한데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군요.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게 됩니까? 네, 가령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굉장히 깔끔하고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매물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올라오는 경우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 네. 실제 부동산을 찾아가면 중개인은 미리 말을 맞춰둔 집주인과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그 매물이 방금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인은 이렇게 미끼용으로 올려둔 사진이 허위 매물로 신고당하는 것을 피한 후에 세입자를 다른 부동산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매물을 보여주면서 주변에서 가장 괜찮은 방이다, 이만한 매물 없다라고 하면서 빨리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계약을 하실 경우에 나중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특히 임대업자, 부동산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사전 설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소위 깡통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민사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지급 명령에 대해서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명확할 경우에 세입자의 신청만으로도 결정문이 나오는 특별 소송 절차인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이사 후에도 세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한편 형사법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만일 집주인이 애초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이제 사기죄에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요. 전세 사기를 법적으로 사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 즉 사기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행위 이후에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따라서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그 여부를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건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기도 하는데요. 예. 이 경우에 피해자는 불송치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서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전세 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증거로 확인된다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그 과정에서 만일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건물 담보 가치를 높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로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임대업자, 건축업자, 공인중개사가 공모해서 보증금을 애초부터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매매가를 초과하는 전세값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예. 이후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서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안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중개사가 개입된 사안이 됐다고 한다면 중개사의 책임도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개사도 처벌을 받습니까? 네, 먼저 형사법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인데요. 특별히 예. 이와 별개로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대해서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가 정한 허위 매물의 기준은 애초부터 없는 매물, 매물은 있으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한 물건을 동의 없이 광고하는 경우, 가격, 입지, 생활 환경이 중개 광고와 다르거나 축소, 은폐하는 경우, 거래 결정에 있어서 중요 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서 기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중개사가 집주인과 미리 짜고 연기를 하면서 원래는 제대로 된 매물인데 방금 전에 계약금이 걸린 것 같이 행동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허위 매물 신고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 전세 사기 당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서 해 주시죠. 네, 먼저 무엇보다 전세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 국가가 세금부터 우선 징수하는 규정상 전세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또 원래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조직적인 전세 사기 사건으로 수많은 20, 30대 청년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전세 보증금 정책 그 설계하고 확인 절차가 부실했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제대로 판을 깔아준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플랫폼 사업자들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런 점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이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